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바리스타들과 커피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기술이 바로 우유 거품 내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우유 스티밍을 네, 따뜻한 걸 저번에 많이 알려주셨는데 아이스로 우유 거품을 잘 만드는 법. 그렇죠. 아무도 그 뭐 뜨거운 거는 좀 시간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뭐 현장을 가봐도 아이스 메뉴의 거품이 좀 약간 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거의 없거나 네, 잘 못 만드는 경우 거칠거나 뭐 그런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께 아이스 거품 아이스용 우유 거품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이제 수동 거품기들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사용해서 거품을 낼 건데 하나는 어떻게 찬 우유로 거품 내는 방법. 네. 하나는 미지한 우유로 거품 내는 방법. 이제 마지막은 어때요? 이 기계로 미지근하게 거품을 곱게 내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거품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스 메뉴를 만들기 위한 아이스용 거품 만들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동 거품기가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동 거품기 보시면 어떻게 좀 차이 좀 느끼시나요? 여기는 한 겹이고 여기는 두 겹이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 겹짜리가 어떻게 좀 빨리 만들어지겠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두 겹짜리가 빨리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아마 관리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거품이 잘 나는 건 없더라고 제가 해보는 결과. 대신에 이 거품기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크게 하시면 넘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전체 길이 한 반 정도 반 정도만 되겠대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거품을 내보니까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계속 온도별로 해보니까 30도까지 낼 때는 좀 더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40도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핫 같은 느낌이 나버려요. 얼음이 빨리 녹고 그래서 40도를 저는 마지막 노선으로 잡고 40도를 내서 거품을 냅니다. 그런 것 같아요. 40도를 우유를 데워서 거품을 내다 보니까 어때 데우는 과정에서 온도가 좀 식죠. 그래서 거품도 좀 빨리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저는 기준점을 40도로 우유를 데워서 거품을 냅니다. 그래서 40도로 데워서 거품을 낼 때 두 겹짜리는 한 20회 정도 그리고 한 겹짜리는 한 40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때요? 우리 크게 쓸 때 40회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40회 정도를 여러분들 기준 잡고 또 우유 양은 내가 사용한 우유 양의 배 정도 됐을 때가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한 40도를 데워서 거품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맥시멈이 400ml 정도 사용합니다. 400ml.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용기의 3분의 1 정도. 그것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시멈. 그러니까 그 더 많이 써버리면 어때요? 거품 양이 적어지겠죠. 우리가 이 스팀피처에 우유를 많이 쓰면 어때요? 거품 양이 적게 나듯이 똑같죠? 제가 40도를 한번 데워보겠습니다. 온도를 사용해서 40도를 맞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요거 몇 번이라 그랬죠? 40도를 데우면 20번. 그렇죠. 요 두 겹짜리는 20번, 한 겹짜리는 40회 정도라고 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어때요? 그리고 뺄 때는 요거는 이렇게 털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 거품이 수동 거품이기 때문에 저게 자체가 또 공기이기 때문에 돼요. 거치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우유 제가 이만큼 부었으니까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배가 올랐죠. 그래서 우유가 3분의 1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더 곱게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아주 공기가 많은 층을 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먼저 치고 돌려주면 어때요? 아주 미지근한 아이스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자, 이번에는 어때요?
아이스, 그러니까 차가운 우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우유로. 우유는 똑같이 3분의 1 정도 넣고요. 또 첨부하는데 제가 일단은 2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절반 자 제가 20번을 했습니다. 20번 자 20번을 했는데 어때요? 보시다시피 거품이 안 만들어져요. 거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20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우유 속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빠져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어떻게요? 오랫동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좀 힘들어요. 지금 이게 어떤 두 겹짜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밑에 이제 그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울 때는 응집력이 높아가지고 그 순간적인 응집력은 높은데 얘가 그냥 놔두면 공기가 빠져나와버려요. 그 때문에 조금 힘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꽤 한 3배 정도는 더 했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만들어지죠? 오 맛있게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찬 우유로 할 때는 어때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어느 것이 더 맛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찬 우유로 거품을 낼 때는 좀 더 많이 펌프를 많이 해주라는 거, 펌핑을 많이 해주라는 거. 그러나 이렇게 어때요? 40도 정도 데운 다음에 할 때는 한 두 겹짜리는 20배 정도 하면 충분히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맛있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되면 얘는 때 차가운 우유니까 어때요? 차가운 우유니까 좀 시원한 감 이런 거는 좀 좋은데 아무래도 차갑다 보니까 혀가 맛을 못 느끼다 보니까 우유의 그런 고소한 맛, 우유의 그런 달콤한 맛 요거는 거는 좀 덜 느껴진다는 거. 근데 요거는 어때요? 40도를 데웠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는 약간 아주 시원하다 이런 거는 못 느껴도 거품 자체에서는 어때요? 조금 더 고소하다? 조금 더 어때요? 달콤하다? 요런 거는 느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40도를 데워서 많이 하는 이유는 약간 미지근한 거품을 뚫고 나오는 밑에 있는 시원한 커피 이것이 청량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 방법이 꼭 FM이고 가장 좋다고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해봤을 때 찬 우유보다는 약간 데워서 하는 우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유를 제가 거품을 내놨으니까 한번 우유 두 개의 맛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제가 찬 우유로 거품을 낸 거고 얘는 40도를 데워서 거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40도를 데운 다음에 거품을 낸 겁니다. 거품을 보시면 어때요? 이게 우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죠. 굉장히 달콤한 맛이 딱 나고요. 끝에 네.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이제 찬 우유로 낸 겁니다. 윤기가 좀 더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한번 더 찬 우유 때문에 윤기는 조금 더 날 수 있죠. 왜? 우리 크림처럼. 차가우니까 혓바닥에 딱 자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생크림 뭐, 같아요. 예, 어느 것이 더 맛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이런 찬 거에 대한 걸 좋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만들 때 좀 어려운 거는 좀 펌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요것도 저는 굉장히 뭐 그 반응이 좋다는 거 내가 좀 더 편하게 쉽게 빨리 만들고 싶다면 한 40도 정도 데운 다음에 거품을 내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빨리 낼 수 있다는 거 요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로 거품을 내면 40도에 아까 이렇게 40도에 제가 거품을 냈듯이 40도의 모든 이거인 거품을 기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또 기술이겠죠. 요거는 좀 많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기계로 거품을 낼 때 곱게 미진하게 빨리 내는 방법은 어떻게요? 거품을 낼 때 공기 주입을 굉장히 빨리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기 주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핫도 어려운데 아이스는 더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우유보다 조금 더 써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두 잔째 한다면 그 지난번 우리 방송에 우유 사용량도 알려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핫을 할 때는 이 정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스도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아이스를 기계로 내버리니까 도저히 좀 힘들다 그럴 때 조금만 더 쓰라는 거죠. 핫은 직접 부어서 만들 수 있지만 아이스는 어떻게 해요? 전부 큰 스푼을 통해서 떠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유를 조금 더 쓰면 편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요런 작은 것보다는 요렇게 큰 거. 여기 이제 600이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900. 900짜리 같은 걸로 거품을 내면 좀 더 편하게 거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유량이 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요 900짜리로 한번 우유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1cm 정도 밑에 되게 우유를 부어주시고 거품을 내시면 아주 좋은데 이 핫과 달리 얘는 어떤 시간이 지체되면 왜? 여기서 나오는 이 스팀 온도가 120도가 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고온 거품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스팀을 틀었으면 빨리빨리 공기 주입을 하고 혼합을 잘 시켜주라는 거죠. 틀고 나서는 바로 공기 주입을 할 거예요. 공기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한 80% 되게. 자, 이렇게 이제 8, 9 정도 되면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혼합 단계. 혼합이 끝났죠? 다 돌아갔죠? 그러면 이제 끝내는 거죠. 네, 온도 올리기를 안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스팀 틀어준 다음에. 자, 그리고 어때요? 돌려주시면. 어때요? 아주 구워졌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이제 기계로 제가 커플을 이렇게 곱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져보실래요? 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온도계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 네, 40도, 41도? 네, 이 정도 됩니다, 41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뜨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더 뜨거워버리면 어때요? 얼음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까 이것도 40도 데웠지만 저도 한 40도에서 45도 사이 그 정도만 제가 데워서 위에 거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정말 이렇게 고운 아주 부드럽고 좀 달콤한 고소한 이런 거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장점은 빠르다는 거,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빠르다는 거, 이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 여러분께서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다 메뉴를 만들어 봤을 때 다 맛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거품 내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